참지 못하시겠네. 난 못 참는다. 왜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의지하며 흐르는 눈물이 아닌 눈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흐르는 눈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 것 같고 내일도 모레도 내 삶은 그냥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아서 흐르는 눈물들 하나님 그 눈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그냥 못 참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울게 만듭니까? 지도자들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담아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갈렙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취할 그때처럼 조용히 말하지 말고 거인들의 이야기를 다 잠잠하게 그 대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해요. 성령은 생기예요.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요동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엔 미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담아둘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이 약속이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가두고 막을 게 있습니까? 막을 건 없어요. 그것들을 모아 막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능력. 죽음이 막지 못했어요. 그 큰 돌이 그 무덤을 가리고 있던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이 가립니까? 막습니까? 못 막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거인이 막습니까? 아니 여리고 성벽이 막습니까? 아니 뭣도 막을 수 없는 그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조용히 거인의 이야기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것들을 마음에 심고 또 심고 또 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합니다. 소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합니다. 바람은 불고 우리는 날개를 펴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어쩌면 성이 먼저 무너졌을까 사람이 소리쳤을까 여수와서 보면 야 소리친 게 약간 먼저입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거의 동실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가득 찼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요동치게 하셨던 성령 우리를 요동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 힘도 세상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창고가 끊어지는 그 시간들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시간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시간들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 외치세요. 크게 외치십시오. 온 이웃이 듣고 온 세상이 듣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오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거인의 이야기는 다 떨어져 나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으로만 가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여전히 우는 세상이고 또 우리도 절망 가운데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믿을 수 없어서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잘못된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눈물이 악한 눈물이라 하십니다. 악한 백성 내가 참을 수 없다 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그 악한 눈물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채우시며 하늘의 소망의 꿈과 비전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세 우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남녀와 여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꿈으로 채우시고 환상과 예언의 말씀으로 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비전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인의 이야기들에 대해 침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역이가 피어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외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크게 외쳐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증인들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소망과 비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